종합 건축자재 기업 LG 하우시스가 소비자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 불황으로 B2B 시장이 성장 정체를 맞자 B2C 시장을 더 확대해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일환으로 프리미엄 인테리어 자재 브랜드 지인을 LG 지인으로 변경하고 플래그십 스토어도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신아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인테리어 1번지 논현동 가구거리.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사거리에서 논현역까지 이어지는 가구거리 초입에 육중한 위용을 뽐내는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종합건축자재 기업 LG 하우시스의 프리미엄 인테리어 플래그십 스토어인 LG 지인 스퀘어입니다. 지상 3층, 연 면적 1,69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4년 2월 문을 연 LG 지인 스퀘어가 최근 새롭게 단장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재오픈한 LG 지인 스퀘어는 거실, 침실, 주방, 욕실, 아이방 등 실제 주거 공간별 토털 인테리어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마치 모델하우스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전시장이 리뉴얼이 되고 예전에는 이제 전시장 안에 많은 공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샘플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료로 고객분들께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리뉴얼이 된 이후에 이런 공간을 통해서 고객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또한 이 공간으로 상담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점들로. 특히 최고급 원목 마루와 기능성 시트 바닥재, 얇은 프레임으로 시야를 넓힌 주방창, 고급 인테리어 스톤으로 마감한 주방 상판 등 LG 하우시스의 프리미엄 인테리어 자재로만 꾸며진 공간인 까닭에 최근 인테리어 기술과 트렌드를 읽으려는 외국인 고객들의 방문도 많습니다. I was here just for the interior film, but now in the showroom I have seen a lot of products related to housing, a very wide range of products and also high quality products. So I'm really impressed. LG 하우시스는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 새 단장을 통해 프리미엄 인테리어 자재 브랜드로서 그동안 지인이 쌓아온 전문성을 강화하고 B2C 시장을 확대해 종합 건축자재 기업 1위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